안녕하세요. 신차 패키지 전문점 올드 오토모빌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강원도 춘천 퇴계동에 위치한 올드 오토모빌 춘천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퇴계동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올드 오토모빌 신차 패키지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매장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춘천 지점 같은 경우는 1호점과 2호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1호점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또 2호점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가 이제 내부적인 주차장 공간인데요. 춘천지점의 장점은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으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이제 신차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프트가 있는 공간이 휀다 휠하우스 방음 작업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주차장 규모는 차가 한 10대에서 15대 이상 들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잘 정렬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실내 작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부분이 이제 카운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께서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상담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서는 이제 썬팅지를 재단하는 컴퓨터 기계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재단 필름이 브랜드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공간이 실내 작업장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차 두 대를 썬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성형을, 전면 썬팅 열성형을 해놓은 상태고,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스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전기 차량 썬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5 쉐이빙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본사와 마찬가지로 유리면 끝까지 딱 맞도록 이렇게 쉐이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패키지 내용에서 추가하실 수 있는 블랙박스, 뭐 그런 전자제품 용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1호점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호점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매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호점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장 공간이 외부로 되어 있긴 한데 엄청 넓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리고 이제 2호점 매장 외부 모습이고요. 건물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뭐 요 안쪽으로 지금 차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장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사처럼 여기도 이제 탁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차량을 직접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차량 가격 자체가 되게 비싼데 이렇게 또 탁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량도 대기되어 있고, 이제 저쪽 공간은 이제 리프트 설비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내부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카운터 공간, 여기 또 올댓 명함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신차 탁송대가 도착하는 서류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객님이 2호점으로 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상담 공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저 안쪽으로가 이제 작업장인데 총 두 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썬팅 작업이 이제 완료된 차량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2호점에도 1호점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별 썬팅 필름 브랜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재단기도 있고, 이제 컴퓨터로 재단을 해서 차종별로 딱 맞게끔 썬팅 시공을 하고 있고요. 1호점과 2호점 두 군데를 합쳐서 매장 규모로 봤을 때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대 춘천 지점 1호점과 2호점 모두 방문을 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봤고요. 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1호점 2호점 둘 다 주소가 나와 있고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올드 오토모빌 신차 패키지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뭐 커피 한잔 드시면서 그렇게 작업 견적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